Yo! YOLO, huh? YOLO, huh? YOLO, huh? Wow! Yeah! Yeah! 안녕! 안녕! 으앙! Hi! Yeah! 안녕! 사랑해요! Hi you! Hello! 안녕! Hi! 오빠! 따나! 수고했어! Hi hi! Hi! 댓글 다 있는 중. 이렇게 하면 다 읽을 수 있네. 아, 인사드려볼까요? 아니, 아직이요. 1분 지나야 돼요. 아. 괜찮다? 좋은 방법이에요. 날씨가 굉장히 좋습니다. 혹시 비 온 뒤는 맑은? 미세먼지도 없고요. 오, 저 구름이 아주 길게 뻗어있네. 네. 다 인사드려볼까요? 자, 안녕하세요, 아스트로입니다. 저희는 지금 초침이 끝나고 맞아요. 퇴근하고 있습니다. 퇴근길 퇴근길 퇴근길로 집에 갑니다. 약간 아 진짜 아까 저희가 출근하기 전까지 비가 와가지고 아까 비 왔어요. 아까 형 안 잤잖아. 비 안 왔는데? 아까 비 왔어. 그래? 요즘 왔죠? 왔는데 뭐냐 아 좀 날씨가 그러면 원래 좀 컨디션이 쭉 처지잖아요. 그래가지고 좀 힘이 없었는데 이거 보니까 또 기분이 좋아졌네요. 기분이 좋아. 또 밖에 보여드릴까 한번? 와 지금 아 지금 나무가 또 가려져 있어가지고 보여드릴게요. 아 이렇게 아 갑자기 가려졌어. 아이씨. Yeah. 뭐 하고 있어요 지금 다들? 다들 뭐 하고 있어요? 다들? 맞아요 염색했습니다. 아니요 염색했네. 맞아요. 왜 했어요 염색? 별 다른 그건 없고요. 그냥 이 탈색 머리를 한 지 너무 오래되기도 했고. 그렇죠. 머리 말릴 때 너무 불편해요. 네, 너무 오래 말려가지고 네, 한 10분? 에이 10분 이상을 거짓말 치지 마요. 진짜요? 10분 이상을 말린다고? 안 말려요 머리가. 네. 머리도 안 잘랐어요? 자르게 머리, 잘랐죠? 앞머리 완전 좀 자랐어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오늘. 저녁은 무엇을 먹을 예정입니까? 빈형 오늘 점심도 안 먹었던데요? 네. 왜 살을 빼시나요? 아니 뭐 그런 건 아닌데 그냥 바로 먹고 싶지 않은 공복을 유지하고 싶은. 아 공복. 네 공복을 유지. 말복. 이따가 운동 초복. 갔다가 자전거 타러 가려고요. 전복. 뭐라고요? 자전거 타러 갔다. 자전거 사이클 요즘 타세요? 사이클 재밌어요. 오 타는데 사이클도 다리에도 좋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약간 제 자전거가 약간 경민 자전거 로드바이크. 아 네. 네. 휠이 좀 얇아요. 조심히 타야 돼. 왜요? 그 얇아가지고 조금이라도 이렇게 탁 되면은 바로 다치니까. 쓸려요. 아 조심해야겠네. 앞브레이크 잡으면 뒷바퀴가 들리고. 아 근데 나도 사이클 한번 해보고 싶어. 그냥 뭐 다른 게 좋아요. 좋지 좋지. 기분도 좋고. 그리고 또 이렇게 오늘같이 날씨 좋은 날에는 엄청 더울 것 같은데. 네. 저번에 러닝 했었는데 뛰다 죽을 뻔했어. 그때 엄청 뛰다가? 더웠었거든요. 더웠는데 아 지금 날씨에 러닝 타이즈랑 오바다 오바 이 바람막이랑 다 입고 땀 내려고 했는데 좋을 것 같아. 와 진짜 물이 진짜 그 땀이 한 웅덩이가 진짜 그래 지금 사진을 찍었어야 되는데 뭐 가을이나 그럴 때는 할 수 있는 여름엔 약간 진짜 호흡 곤란이 와가지고 죽을 뻔했어. 상상도 못한다. 죽지 않았지. 쉽게는 안 죽어요. 같이 자전거 타자고. 가자. 오 구름들이 아주. 형 앞머리 떼달래요. 아 앞머리 떼는 저거 떼볼까요? 세상. 아 또 있어? 또 있네. 오.
민머리가 됐네요. 아예 완전 많이 붙이는구나. 두 개가 지금 있는. 형 진짜 많이 잘렸다. 오 약간 그거 같다. 아 냄새. 약간 형 그거 같아. 배추도산. 배추도산 알아요? 몰라요. 그냥 근데 캐릭터는 알아요. 자, 어휴, 댓글에 키키키가 많네. 어, 깜짝 놀랐어, 나. 제 머리가 왜 이렇게 웃겨요? 저 웃겨, 사실 좀. 진짜 안 좋았구나. 오. 오늘 가요대 축제 무대를 봤대요. 작년에. 어. 멋있다고. 뭐, 어떤 거였었지, 우리 무대? 우리 배달이 됐죠. 아. 빼빼빼 아이고 굿굿굿 이제 하나 바지 너무 귀여워. 온, yeah. 야 역시나 오늘의 또 질문이 왔습니다. 오늘의 TMI, TMI. 역시 뭔가요? 오늘의 TMI. 아 오늘의 TMI? 오늘의 TMI요? 네 잘 들었습니다. 놀러 가고 싶어요. 아 놀러 가고 싶어. 지금 날씨 지금 살짝 보여드릴게요. 와 야 분위기 색감 좋다 야. 자, 저도 핸드폰 바꾸려고요. 몰라요. 그 플립. 엄청 이쁘다고 막 지금 막 네. 폭주정이라고 하던데. 흰 색깔로 주문했는데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근데 9월에 와요. 9월까지는 한 달 정도는. 그리고 이제 9월 되니까. 9월 20 며칠 날가요? 거의 말이래. 아, 그거는 추석 지난 것밖에. 한 달 뒤네요. 그쵸 한 달 뒤죠. 영 가는데 추천해달라고? 얼라이브 기다려준대요. 아, 아예 안 나왔나? 네 얼라이브에 대해서 언제 나오지? 해볼까요? 언제 나오지? 그거 9월에 나오고요? 9월 1일? 아 근데 이거는 스포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약간 해도 되지. 광고가 켜있으니까 약간 해도 돼. 아 그래요? 마음에 드는 파트가 있어요. 저는 브릿지 파트가 마음에 드는데 사나 씨랑 저랑 주고받는 파트가 있어요. 왜? 어디? 문득 아, 저는 그 파트 좋아합니다. 사나 씨도 그 파트 좋죠? 네, 저도 그 파트 좋고 뭔가 약간 벅차오름이 느껴져요. 네, 그 파트 좋고 그 뭐냐 코러스도 좋아요. 코러스 좀 빙, 끙, 부 이렇게 커트하시는 게 저는 그 브릿지 파트가 너무 좋습니다. 사나 씨와 그 주고받는. 요즘도 운동에 미쳐 있나요, 문빈 씨? 아니 미쳐 있지 않아요. 요즘 윤산소. 유산소를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 유산소가 좋아요. 정신 먹는 거예요. 바지 귀여운. 예. 바지가 웃고 있네요. 아유 웃고 있는 게 아니네. 목표정. 죽었네. 예. 사나. 생일이에요. 생일 축하한다고.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해요. 생일인데 뭐 맛있는 거 먹어야죠. 아 입덕 10일차 아로하러 갑니다. 오 10일 신기하다. 네 우리 로아 10일 약간 그러면 10일이면 아 다 모르시겠네요. 우리 아직 배어 약간 알아가는 10일이면 10일을 걸면 안 되지. 네. 약간 네? 이런 모습도 네. 네 적응하셔야 됩니다. 사나야 입안을 보여줘. 갑자기요. 이 댓글을 보면 코로 넣어달래. 어, 뭘요? 몰라요. 아, 5초 윙크 금지 도전. 그게 뭐야? 뭐지? 몰라. 윙크를 금지하는 도전. 사나 진짜 아기 같다. 어우, thank you. 당신과 결혼해도 될까요? 분위기는 좋아 보인다. 우리는 불타고 있습니다. 불타면 안 돼요. 불타면 안 돼요. 좋아요. 사나 오빠 흑발도 최고. 아 일본인인데 내일 한국어 시험인데 한국어 공부하고 있대. 내일 한국어 시험인데 내일 할 시험을. 그쵸.
또 한국어 알려주고 싶은 거 딱 알려주십시다. 제가 요즘 그 많은 팬분들께 알려드리고 있는 한국어가 있어요. 가르쳐달라 그러면 제가 큐큐 진짜예요. 그거 알려주세요. 큐큐로 알려드리겠는데 그래서. 근데 이제 일본이 또 발음이 비슷한 큐가 있잖아요. 쿠 네, 큐큐. 근데 큐가 없죠. 네, 그래서 이건 좀 더 세게 발음해야 된다고 알려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른 멤버들한테 이거 해달라 귀여워할거라 큐큐 큐큐 이렇게 귀여운 단어를 또 큐큐. 아 오늘 아로하 된지 5년 됐다고. 오 5년 거의 함께 했네요. 하나씩 들었어요. 이 이렇게가 편해. 이게 편해. 난 하나도 안 힘듦. 이러고 4일 동안 있을 수 있어. 여행 가고 싶다. 아, 또 매미가 또 매미 내 맴을 대변하는구나. 네? 매미가 온다. 맴. 약간 지금 그 약간 시골 드라마 그런 시골풍으로 한 아 시골풍으로 네 그런 네 지금 이제 모내기를 하러 갈 차례인데요. 아니지 그냥 아니 그런 거 말고 뭘. 그냥 서울에서 시골로 딱 가는 딱 아, 풍경을 보는 거지. 귀성길 네 그런 공기도 맡고. 할아버지 잘 드시나? 복돌아 보고 싶다. 복돌아? 복돌이. 보통 강아지 이름 복돌이잖아. 아 그래요? 복돌아. 복돌이는 뼈다구를 좋아했죠. 잠자리가 지금 있네요. 그치. 와 근데 색깔이 약간 하늘 색깔이 파스텔색이에요. 사나씨가 해보세요. 저는 근데 차가 너무 얇아가지고 저는 괜찮습니다. 형 앞머리 없는 게 더 좋대요. 약간 좀 앞머리 좋다고요? 앞머리 없는 게. 아, 앞머리. 형이 이렇게 이마 이렇게 다 한 게 이마 멋있나 봐요. 아, 머리 언제 자라요? 많이 자라긴 했는데. 와, 등 어깨 굵기 미쳤대요. 어? 굳이 보여? 그러니까 한번 보여줘요 이렇게 딱 까서 미쳤어요. 근데 이거 지금 카메라로 안 보이는 건데 아, 지금 제 손이 이렇잖아요. 근데 대박이에요. 이렇게 잡힌다니까. 이렇게 어땡 내 어깨는 그냥 이렇게 작게 잡히는데 형은 이렇게 잡혀. 빛이 있어야 보이는데 빛이 없어서 안 보여. 아니 근데 이게 진짜 대박입니다. 아우 발 아파. 와 미니가 요즘 운동 열심히 하는 것 같더라고. 아 미니 미니 살 찌우고 해야지. 살 찌우고 살을 많이 찌워야 됩니다. 그치. 미니 지금 V앱 하지 않나? 미나 힘내라. 미니 많이 모. 댓글을 읽어주면 내겐 하루에도 몇 번씩 찬바람이 불어오네. Sweetie, sweetie, sway you 아주 잠깐일 거예요. 캡처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 아 그 제주도 여행에 갔을 그러니까요. 때 그 카페에 하나씩 그거 왜 안 했어요? 이 목소리가 접니다. 아니 이 방목 됐지. 그걸 내가 어떻게 얘기해. 노래를 똑같이 네가 따라 부르는 거야. 아 괜찮으세요? 이렇게? 속은 불지해주세요. 아 근데 아, 진짜 깜짝 놀랐어. 거기서 드림캐 타이틀 말고도 그거 같은 거 아로하였지 않았을까. 제주 아로하. 왜요? 에? 왜요? 아니 제주 아로하를 아 저는 결제할 때 딱 그 후렴이 딱 나오면 형 목소리가 들리는데 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목소리인데 우리 노래더라. 깜짝 놀랬지. 아유 우리 노래 들을 때 참 좋지.
비니 팔 때문에 미치겠어요. 미쳐요. 미치면 안 되죠. 종아리. 저 카페 일하는데 종아리. 종아리도 미쳤어요. 8만 미. 카페에서 일한다고 선아 씨? 아니요. 댓글 읽다가 형이 그래가지고 카페에서 일하는데 아스트로 노면 노래만 튼대요. 카페에 아스트로 노래만. 네. 저는 개인적으로 다 좋았지만 그 올나이 때 그때 앨범 이름 뭐지? 전화예요? 네. 아 올나잇이었구나. 네. 그 앨범이 제일 명곡이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 항상 모르겠어. 모르겠다? 아니 좋은데 그런 좋은데 그렇게 막 형이 1위로 꼽은? 아 1위는 아니야. 아 뭐야? 태훈주 1위라 했어. 명곡이라 했어. 1위라고 다 명곡이지. 아니, 다 명곡인데. 사나 씨는 1위가 뭐예요? 저요? 노크? 게이트웨이? 네. 그건 솔직히 좋았지. 노크 좋아요. 위스틸, 위스틸. 난 위스틸이 솔직히 약간 그 노래를 그 앨범을 가장 잘 표현한 것 같아. 어 지금 자 찍어줄게요 다시. 아니 아 주세요. 자, 괜찮아요. 사나가 여행을 갔습니다. 와 나무다. 와 오늘 날씨 좋다. 와 차다. 차야. 아유. 차야. 어 공기. 아유. 너무 어둡지. 하나 이거 불러달라는데 이게 무슨 말이지? 랄랄랄랄이 뭐예요? 뭐야? 랄랄랄랄을 불러달라는데. 랄랄랄랄. 그 노래를 불러달라고요? 그 어디요? 불러 지나갔어. 너무 어둡다. 불을 좀 켜야 될 것 같은데. 랄랄랄랄. 잘 모릅니다. 멈춰! 땡큐 땡큐 몰라 땡큐 형 바지 입고 왔네요. 이렇게 보면 살짝 덥잖아요. 아 수영하고 싶다. 수영? 내가 진짜 잘하는데 수영. 아... 수영 진짜 얼마 전에 노래를 듣는데 네. 정말 좋은 노래 발견했어. 뭐요? 맥케이 씨의 엔젤 투 미. 엔젤. 근데 이 맥케이 분이 우리 그거 만드신 분이야. 뭐? 원앤온. 아 원앤온. 진짜? My only so lonely 그치질 않는 We are love 일요일로 부르고 Stay with me. Stay with me. Stay with me 작곡가였어. 내 곁에 있어줘. 가이드도 그분이셨더라고. 맥케이? 맥케이. 노래 지어줘. 약간 팝적인데 어쿠스틱한. 작곡가 겸 가수. 싱어송라이터 싱어송라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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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얘기하려는데 좀 까먹었다. 뽕 따먹고 싶다고 하는 사람 제가 전에 그 올스타즈 있잖아요. 네. When you with me. 네. 그거를 제가 윈미라고 잘못 얘기했는데 왜 그렇게 얘기했는지 그게 윈미 아니야? 그러니까 원래 그 데모곡 제목이 윈미였어. 아니 가사도 그거잖아. 가사도 그거지. 어. 제목은 올스타즈야. 아 형이 캐미, 캔유 윈미라 했어? 네, 그냥 제목을? 윈미 윈미라고 했어. 아, 아. 원래 제목이 원래 윈미였다. 아. 그 노래 진짜 좋아. 약간 뭔가 마지막 방송 마지막 엔딩 노래 같아. 그 노래 좋죠. 어휴, 와, 예쁘다. 속삭한 것 같아. 예쁘네. 예쁘다. 종인들은 어디로 가는 거지? 종인도 이제 먹구름이 있네. 종인도 이제 어두워요.
조용이야. 아, 좀 이렇습니다. 한국은 날씨. 저맨추. 어, 오늘의 의상 비하인드. 네, 제가 그 저번 주에 저희가 뭐 입었죠? 저희가 그 사파리 그 탐험? 아, 탐험도 했었잖아요. 입고 나서 이제 제가 스타일리스트 분께 한번 여쭤봤어요. 아, 한번 그 수상 안전요 그걸 한번 해본 거 어떻겠냐. 한번 얘기해보게 되는데 이렇게 될 줄은 몰랐네요. 이게 그리고 그 작가님들이 그 월요일에 그 작가님들이 생각하는 그런 의상으로 대본을 다 짜놨는데 또 빈이 형이 그렇게 의견을 줘서 좋은 거 같아가지고 대본을 다, 다 수정해줬다고 합니다. 아, 역시 가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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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챔. 다음 뭐 다음은 뭐 보고 싶나요, 로아 팬분들? 다음은 약간 근데 우리 약간 좀 약간 보여드릴 수 있는 건 거의 다 보여드린 것 같아. 그치. 뭐가 있지? 좀 새로운 거. 좀 원하는 착장이 있어요. 원하는 룩. 있나요? 테크 고데기. 테크웨어. 테크웨어가 뭐야? 테크웨어? 양화대교인데. 마포대교로 써있었어. 마포대교. 아. 테크. 배구복. 경찰. 경찰이 입었잖아요. 형사복. 경찰 했어요? 뭔가 무정이 되고 있었잖아요. 어. 의사 안 했다. 의사도 했지. 아, 했다, 맞아. 의사도 했지. 저저번 준 거, 저저저. 안 한 건 뭐였지? 요리사도 했어. 항공사. 제보. 아가 옷 입었으면 좋겠다. 아가 옷이요? 그게 참 맞겠다. 선생님 컨셉. 선생님. 동물 잠옷. 동물 잠옷? 어, 편하겠다. 동물 잠옷 편하겠다. 군복, 군복. 오씨, 귀여운 거죠. 제트 조종사. 우주인. 우주인. 이거 쓰고 하는 거지. 멋있겠는데? 으이. 뭐가 있을까? 수트도 입고. 마린루하고 사파리 사육사 했고. 유치원생 우리 했잖아. 유치원생 언제 했어? 잠옷 입고 하는 거 우리 안 했나? 유치원생 안 했던 거. 선생님 룩? 룩도 했어. 선생님 룩이 뭐야? 선생님 룩이 뭐야? 대학생 컨셉. 드라큘라. 드라큘라 그런 거는 약간 할로윈 특집 때. 드라큘라. 해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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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사 옷. 판사. 정원사. 정원사? 가위선? 가위선. 오, 소방관 괜찮다. 아, 소방관. 미역국. 와, 갑자기 미역국. 미역국이야? 공주. 공주로? 공주, 공주. 아, 공주. 생활 한복. 생활 한복 좋지. 승무원. 네, 여러 가지 나왔는데 네. 아마 보실 겁니다, 우리. 네. 쇼챔 작가님들이 좋은 선택을 해주실 겁니다. 이제 댓글 좀만 더 읽고 네. 마무리 해볼까요? 마피아, 마피아도 괜찮다. 네, 그렇죠. 저희가 지금 퇴근 하는 길인데요. 오늘은 꼭 날씨가 좋으니 산책. 산책. 산책크. 산책을 꼭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네. 아, 가다가 그 빈이 형 만날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지. 만나면 놀라지 마세요. 뭐 음료수라도 네, 빈이 형이 사준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바이바이. 뿅.